여러분들께 밥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야! 첫 번째 음식 완성. 어떻습니까? 너무 짜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밥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야! 바로 철원 오뎃살 축제에서 집밥 대첩이라는 오프라인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밥을 지어서 나눠드리는데 어떤 밥을 해서 나눠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한우 곱창 다모음팩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곱창이 지금 맛있기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후기들이 막 쌓이고 있잖아요. 그 곱창을 활용한 곱창 덮밥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 번 레시피를 수정하면서 간편하면서도 최고의 맛을 찾았습니다. 먼저 해기드 곱창을 팬에 구워주세요.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리고 채소는 양파가 들어가요. 잘 씻은 양파 반 개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썰어주세요. 소스는 따라하기 쉽게 시판 소스만 사용했습니다. 먼저 오뚜기 스테이크 소스는 70, 청정원 데리야끼 소스 30, 펜더굴 소스 한 숟가락, 후추는 진짜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소스를 섞어줬을 때 후추가 이 정도 보이면 좋습니다. 아까 구운 곱창을 작은 팬에 잘라서 넣어주시는데요. 와, 곱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이 홍사운드 한우곱창 다모음팩을 구매하시면 아주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소스를 붓고 물을 3스푼 정도 넣어서 농도를 묽게 해주세요. 와,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덮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쌀이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철원 오뎃살입니다. 이 철원 오뎃살이 맛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기름진 황토, 좋은 공기, 물 이런 것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건데 쌀 말고도 파프리카, 고추냉이, 오이, 토마토 그리고 돼지고기인 쿨포크까지 다양한 특산물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밥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철원 오뎃살입니다. 이야, 윤기가 좔좔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 유명한 철원 오뎃살로 지은 밥입니다. 자, 그럼 갓 지은 오뎃살 밥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철원 오뎃살이구나. 와, 아니 여기다 그냥 김만 싸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 맛있지? 또 먹을 거야? 짜잔. 여보, 와보세요. 일단 드셔보세요. 봤지? 미쳤지? 잘 먹었습니다. 이제 요 레시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철원 오뎃살 축제 집밥 대첩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맛있는 식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달려서 철원 오뎃살 축제에 왔습니다. 와, 이 엄청 큰 가마솥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서 2,000명분의 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도 보이고 떡치기, 주먹밥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지금은 밥상 차려주는 남자 맛수령, 소프님께서 철원 오뎃살로 만든 음식들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잘 먹었으니까 저도 이제 음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음식 완성. 아, 감사합니다. 와, 형 근데 진짜 잘 굽는다. 이야, 예술인데요? 아, 여기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홍사운드님도 자, 모든 재료가 몇 시예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 오늘 여기 행사장에 딱 오자마자 너무 후회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 아이들 데리고 올걸.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아이들이랑 아예 금요일날에 미리 넘어와가지고 이 철원 곳곳을 보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못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진짜 옆에 아까 참패디님 200인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200인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홍사운드님 너무나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아, 형 고마워. 자, 이분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1시까지 했을 것 같아요. 줄이 계속 이어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짜진 않아요? 그냥 not bad? 맛있습니다. 네. 소프가 인정한 곱창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집에서 알려드렸죠? 한번 집에서 꼭 해드셔보시고요. 홍사운드의 한우곱창 담아온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철원 5대쌀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쌀 주문할 때 5대쌀 꼭 주문해 보세요. 알았죠? 다음에 봐요.